여러분, 절 죽여줘요. 이거 게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나 이거 지금 몇 시간째야. 미친 게임. 악마 같은 게임. 으야. 지도자님, 제 형제와 제가 다크우드를 함께 건너다가 따로 떨어졌습니다. 형제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지 모르겠습니다. 찾아주시지 않겠습니까? 알아봐 주도록 하마. 다크우드 갔다 옵시다. 제 굳이 왜 안 죽이고 데리고 가려고 하세요? 그냥 궁금해서요. 교화시킬 수 있나? 여러가지 실험을 하는 거죠. 가능하면 웬만하면 안 죽이고 그냥 다 데리고 가고 싶으니까. 혈검 신성한 수호자 레벨 7. 하! 아! 왜 터지고 난리! 막 연속 공격을 해. 조심히 걸으십시오. 용암 바다? 저런 것도 있네. 생선 떨군다. 오늘 적들 다 조진다. 나무. 저것도 일종의 버그인 것 같아요. 나무가 여러 개 겹쳐 있는 거. 여기에서 보스전 치르고 그냥 막대한 보상을 받고 갈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여기 다 돌고 가자. 살려주세요. 세리아! 아, 나 저 송충이 너무 싫어. 연속으로 안 때려줘. 한 대 때리면 뛰어오르거든? 아, 그러네. 다크우드에서 지금 애 찾는 게 임무지. 보스전을 치르면은 진행을 못 하잖아. 애 찾아야 돼, 지금. 침대가 부서졌어? 걱정하지 마, 다시 고치면 돼. 획득, 화관. 대소용돌이. 공격을 할 때 일정 확률로 적들을 중독시킵니다. 난 촉수가 좋더라. 재활용. 자, 안 둘러본 곳 있죠?
공격받을 시. 공격받을 시 10% 확률로 데미지 무시는 진짜 개무쓸모인 것 같아. 50%도 아니고. 안 그래요? 있으나 마나잖아, 10%면. 그런 확률에 누가 기대고 저 아이템을 쓰겠냐고. 좀 밸런스 패치 좀 해야 된다. 고기다. 우리 자기는 건들지 마. 경고한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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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오. 와. 얘는 뭐 이 더 이상 데미지가 안 들어가네. 아야. 공격 패턴이 막 그렇게 어렵진 않네요. 이거는 아무것도 화를 안 내는데. 좋아 좋아 내가 졌어. 자기 건드리니까 화내는 요리사를 난 웃으면서 패고 있어. 내 사랑의 벽에가 실추되는구나. 이 냉혹한 악당 같으니 우리 더 이상 공격하지 마. 그 보답으로 계속 사업을 이어가 줄 테니까. 강한 괴물을 위해 기도합니다. 진짜 쓰레기 중에 상쓰레기네 주인공이. 아니 주인공이 아니라 내가 쓰레기지. 개이지마 알겠어? 하트가 반개가 되었을 경우 모든 적들이 2의 피해를 입습니다. 어? 다람쥐 죽였어요. 음식 조각 게이드. 아니 이게 어? 그는 자신과 동족과 자신의 동족과 달랐다. 그의 형제자매들은 혼돈, 기근, 역병, 전쟁과 같은 변화를 다루었다. 허나 기다리는 자, 그는 필연적인 존재였다. 참으로 특별했다. 그의 욕망은 새로운 것을 추구했고 고대의 맹약을 깨며 태고의 유대를 부쉈다. 전통은 침체되었고 욕망은 커져만 갔다. 의심은 신념을 칼갈이 찢어버렸다. 쟤는 뭐 스토리 알려주는 애야? 정체를 모르겠네 아직까지. 증인 아가레스. 오씨 깜짝이야. 뭐야 이게 공격 패턴이 다야? 어?
맞아버렸다. 아씨. 아, 잠옷 좀 그만 소환해. 됐다. 멋있게 생겼네. 애가 함께하자. 아니 근데 티온 추종자가 어디 있어? 꽃목걸이. 목격자의 눈. 이게 뭐지? 이게 뭐야? 플림보에게 들고 가면 보상을 얻습니다. 아까 쉼터 부근에 느낌표 표시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쪽으로 갔었어야 됐구나. 어? 뭐야? 성전을 위한 전진. 이 지역의 주교를 쓰러트려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갈수록 더 많은 보상이 기다립니다. 하지만 주의하십시오. 현재 왕관 능력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라면 다음 순간이동 지점까지 교단으로 복귀할 수 없습니다. 교단을 더 오래 내버려둘 준비가 되었을 때에만 성전을 계속하세요. 우와. 안 가야지? 빨리 다시 재탕해서 느낌표 있는 곳으로 가자. 에잉, 보너스. 너무 아까워. 밤이네요. 애들 상태는 괜찮나? 아이고, 텐트가 파괴됐어. 이제 자원도 좀 여유가 있고 순조로운 것 같은데? 그러게요. 감옥에 가둬둔 애는 밥도 안 먹고 계속 버티네? 뭐 안 먹여도 되는 건가? 거미들 막 도망간다. 밤에만 만날 수 있구나, 거미들은. 오! 제가 씨앗 막 날른다. 아, 귀여워, 돼지. 열심히 일하는 자, 축복을 내려주겠노라. 그리고 침대를 좀 여유있게 둬야겠어. 밭 관리하시고요. 이것도 꾸준히 계속 해야겠죠? 금은 필요가 없으니까 일단 금부터 빠르게 돈으로 환전을 하고. 바로 옆에 화장실이 있으면 좀 그런가? 애들 짓게 하고 교리를 전파합시다. 야, 이거 게임이 끝이 안 나! 봐봐, 계속 해야 돼! 아, 언제까지 해. 나 중간에 멈출 수가 없어. 미친 게임이야 이건. 의인의 열정. 보유할 수 있는 열정의 양이 두 배로 증가하고 저주를 하나 더 시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아, 분노 게이지를 늘리는 거네. 이걸로 하자. 왕관 업그레이드.
음식에 대해서도 이제 좀 진화를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포식자로서 먹을 것인가 아니면 피식자로서 먹을 것인가. 모든 교단원들이 식인 특성을 얻습니다. 다른 초종자로 구성된 음식을 먹을 때마다 오신앙을 얻습니다. 모든 교단원들이 채식 특성을 얻습니다. 풀로 된 음식을 먹더라도 추종자들의 신앙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채식으로 가자. 식인은 너무 끔찍하니까. 오케이, 끝. 아, 이거 언제 다 작물 수확하냐. 진짜 너무 힘드네. 이거 자동 수확 기능이 있으면 좋겠는데? 있는데 내가 모르는 건가, 지금? 수확하는 게 없어? 수확은 내가 일일이 다 해야 돼? 결국에? 동물들 곡식을 수확하고 상자에 배치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거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구나. 3렙까지 빨리 찍어야겠다. 성화 꾸러미 헌신을 더 많이 수확합니다. 의식 비용 감소. 어? 이거 좋은데? 우리 의식에 꽤 의존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재료가 절반이나 줄어들면 추종자들의 충성심을 증가시키기 위해 고해성사를 듣습니다. 하루에 한 번 사용 가능합니다. 이것도 좋아 보이고. 아, 있으면 다 좋은 것들이라 뭘 할까. 아, 고해성사실부터 할래. 아니야, 의식을 내가 당분간 안 할 것 같아요. 지금 안정화돼서. 이거 좀 먹을래? 25%의 확률로 병에 걸립니다가 없어져요. 어? 진짜로? 채식주의의 힘이야 이게? 이것이 채식주의? 진짜로? 너네 이거 먹어도 괜찮아? 쓰레기 추종자는 채소 음식을 먹었습니다. 오야야, 이제 풀 먹어도 괜찮은 거면은 이건 진짜 완전 큰 건데? 이제 식량 걱정은 거의 없다시피 해도 되는 거잖아. 아, 채식 특성 진짜 좋네. 좋아. 잠깐, 근데 뭐 새로운 거 생겼냐? 왜 빛나고 있지? 아, 신앙. 신앙 쪽에 고해성사실. 돌 3개, 나무 5개. 오, 야, 드디어 이제 좀 교단 같은 느낌이 들어. 일단 얘만 없어지면 되는데. 어? 아이, 가둬놓고 교육하면 확 정신이 들어오나 보네. 감옥이 확실히 필요한 이유가 있네. 화장실을 한두 개 정도 더 만들어야겠는데요? 아, 진짜 잘못 지었다. 잠자는 곳을 멀리 구석에다가 하고 이런 화장실, 상호작용 자주 비워줘야 되는 곳을 이 주변에다가 뒀었어야 돼서. 그래도 뭐 기왕 이렇게 된 거 그냥 하자. 근데 이런 것도 다 이제 시행착오를 겪어야 아는 거니까요. 여기다가 두자. 아, 맞다, 신도 구하는 거 빨리 해야지. 다크우드 다시 가자. 갔다 올게요. 파멸의 검. 일정 확률로 적들을 중독시킵니다. 죽음의 수화. 이 목걸이를 하는 자는 아름다워진다. 추가 자원을 수확합니다. 애들 선물 좀 빨리빨리 열심히 줘야 되는데.
우리 애들 먹일 거 풀숲. 좋은 상자 나이스. 채식주의자 조화를 외치면서 풀님은 왜 채식을 안 해요? 내가 먹을 건 아니니까? 내가 채식을 하진 않지. 신도들이 그러는 거 아니겠어? 자, 느낌표 표시가 있다고 했지? 아, 여기! 무조건 여기네, 그러면. 선택지가 없네. 얘 왜 기운이 없어. 아, 날 무서워하는 건가? 어? 이제 더 이상 이 달팽이가 때려지지도 않아요. 그냥 일종의 이벤트였었던 건 같아요. 고기! 물고기! 고기! 몇 개 있냐? 고기 6개. 연어 1개. 연어 챙기자! 안녕히 계세요. 잡혔군. 뭐야. 끝이 아니었군. 걱정 없어. 조금만 기다려라, 신도여. 교주가 너를 구하러 왔노라! 이 일을 세상에 널리 알리거라! 병든 심장, 푸른 심장 절반. 당연히 병든 심장 아니겠어? 푸른 심장이나 병든 심장이나 효과는 똑같은데, 얘가 HP인 건 똑같은데 효과는 얘가 더 많잖아. 자, 보스 조지로 갑시다. 빠른 변신. 이런 비연신. 한 대? 빨리 나와라. 끝! 하... 예. 가장 고운 흙만 엄선했습니다. 이번 여정은 포식이구나. 예. 엉덩교. 내가 왔도다. 자고 있으니까 건드리진 말고 이제 의식 비용을 50% 감소하겠습니다. 야! 교화. 많이 졸았죠? 아마 내일쯤이면은 완전히 교화되지 않을까 싶은데. 뭐지 이건? 병에 걸렸을 때 침대에서 다른 환자보다 15% 더 느리게 회복합니다. 쓰레기가 많네. 능력치가. 자, 바로 교화. 다음날이 됐으니까. 아, 아직 아니네. 약간 모자라, 약간.
설교하고. 어? 한 명이 늙었네? 이제 우리의 신의 곁으로 보낼 때로다. 쿨타임 개길어! 아직 안 되네요. 노동과 사랑을 함께하라는 말을 해줍니다. 노동으로 갑시다. 위대한 지도자란 사랑받는 존재인가 아니면 두려움의 존재인가? 추종자를 격려하여 대상의 충성심을 크게 상승시킵니다. 축복 행동을 대체합니다. 추종자를 협박하여 대상의 충성심을 약간 상승시키면 또한 2일 동안 10%의 상승한 속도로 일을 하게 만듭니다. 이건 너무 별론데? 충성심을 크게 상승시키는 게 중요하지. 교리를 행할지어다. 야, 근데 와, 교원들이 좀 많아졌어. 아까 두꺼비같이 생긴 애 있지 않았어? 걔 거의 레벨업 직전이던데. 어, 퀘스트 완료하고 레벨업. 와, 짝짝 들어온다. 미쳤다. 티브레. 얘한텐 이제 더 이상 선물이라거나 그런 게 안 되네. 얘네 중에 지금 목걸이 선물 아래 찾고 있거든? 좀 좋은 애 없나? 아, 이렇게 다 특성이 안 좋은 것들만 있어. 어? 이 친구 주자. 선물을 주자. 추종자가 잠을 자지 않습니다. 배고픔이 좀 문제네? 헤헤. 헤헤. 아! 괜찮아, 풀은 많아. 탄 음식. 이 음식은 타버려 추종자들이 먹을 수 없습니다. 이 흉물을 치워버리세요. 추종자들이 먹을 수 있도록 음식을 더 조리하세요. 그리고 다음번엔 더 조심하세요. 다른 지역 좀 둘러보고 오겠습니다. 이제 나무가 어느 정도 생겼으니까 넣어보자. 허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감사합니다. 밝은 분이시여, 이 어린 양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주시나니 이제 순례자들도 돌아올 겁니다. 빛을 돌려주셨으니 그대의 교단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성지에서 그대와 그대의 위대한 빛을 위해 기도하겠나이다. 부디 우리의 경배를 받아주시길. 겨우 고작. 불이 들어왔고? 어, 뭐야 저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아, 근데 이거 일일이 낚는 거 되게 귀찮다. 밤일 때 주변... 어? 뭐야, 이런 것들이 생겼네? 이제 위대한 인도자씨여, 타로카드에 대해 혹시 아십니까? 종종 보이긴 하던데 사용하지 못하겠더군요. 바닷가에서조차 찢어지지도 구겨지지도 않았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혹자는 카드가 운명을 밝힌다고 하지요. 카드 한 장의 각이 25다... 5골드에 팔 생각입니다. 혹시 관심 있으십니까? 추가 자원을 수확합니다. 무기를 휘두를 시 투사체를 발사합니다. 낮에 피해를 20% 더 가합니다. 아니, 지금 돈이 하나도 없네. 예전에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바다로 나가 돌아오지 않았지요. 그러니 사람들이 제 문 앞에 꽃을 놓지 뭡니까? 꽃은 젊고 아름다운 이들을 위한 것입니다. 저랑은 어울리지 않아요. 부디 사주십시오. 꽃은 제게 슬픔을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밤일 때 다른 지역을 가면 검은
달빛 문양이 숨어있단 말이야? 저 있다! 아닌가? 아, 낮이 됐어! 그 늑대를 찾아야 되는데. 어쨌거나 내가 돌아왔고 이제 너를 교화시킬 때가 왔노라. 정신 차리라고. 예. 석방. 아, 그동안 고생 많았다. 야, 며칠 동안 묶여 있었냐 너? 같이 춤추자. 아니, 이것만 디버프가 사라지고 나머지는 다 그대로 있네? 채식주의자 버프를 받는 게 이거밖에 없어. 아니, 호박도 채식주의 아니야? 야채로 구성된 건강한 음식이라고 대놓고 써있잖아. 근데 왜 이건 설사를 해? 이건 아무렇지도 않고. 그러면 호박을 만들 이유가 전혀 없지. 이것만 계속 만들자. 어? 뭐야, 너 왜? 지도자님, 티운 추종자를 구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사실 제 형제가 너무 감사한 나머지 당신과 결혼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린 양이시여? 그래? 아싸, 나 안에 두 명임. 자, 좀 팔 거 좀 팔자. 좀 3달러짜리를 팔게. 오, 고기가 4짜리네. 호박 잘 안 먹으니까 그냥 다 팔아버려. 씨앗은 그래도 팔면 안 되고, 아무리 급해도. 이거 다 팔아버리자, 그냥. 이 정도면 됐나? 오, 돈이 엄청 많아졌어요. 종교적 영감 해금됨. 이제 뭐 해야 되지? 선전연사. 연사의 범위 내에 있는 추종자들이 20% 더 빠르게 일을 하고 기도합니다. 이거 하자. 일의 능률을 올리자. 교리를 전파하고. 교리를 또 전파할 때가 왔습니다. 음식도 가보자. 대지의 풍요인가 아님 바다의 풍요인가. 사원에서 모든 씨앗이 즉시 자라나 수확할 수 있게 만드는 의식을 거행합니다. 사원에서 이틀 동안 낚시할 때 특별한 물고기가 나타날 확률이 높아지는 의식을 거행합니다. 당신도 또한 두 배로 많은 물고기를 낚을 수 있습니다. 이거다! 나 작물 자라나는 거 지금만 해도 지긋지긋해. 정말 미쳐버릴 거야. 의식을 바로 행할까요? 아, 일단 이거 해서 애 보내주자. 아이고,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티브레시. 와, 레벨이 무려 4야? 어마어마하네. 이제 주님의 곁으로 안녕히 가시길. 그리고 바다의 너그러움 의식 한번 해볼게요. 이틀 동안 두 배의 물고기를 낚으면 특수 물고기가 더 빈번하게 나옵니다. 오케이. 그리고 결혼해야지, 맞아. 결혼 누구랑 하지? 얘구나, 티온. 뽀뽀. 만세!
야 이제 점점 던전을 안 간다 내가. 이 게임이 좀 그러네. 어느 정도 이게 구색이 갖춰지면은 여기 꾸미는 데에만 중점을 두고 던전을 안 가. 처음에는 막 아이고 부족해 이러면서 막 던전 가고 그랬었는데 지금 꾸미는 것만 해도 급급해 죽겠어. 말 걸지 마. 나 일해야 돼. 선전연사는 지금 당장 할 수 있군요. 이 범위 내에 사람들을 일의 능률을 올릴 수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옮길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건물을? 여기서 철거 이런 게 있나? 밑에 건물 수정이 있다고? 어! 이동 화장실. 어! 어! 아, 이동이 되는구나! 아, 이때까지 이런 좋은 기능을 모르고! 야, 싹 다 바꿔. 싹 다 바꿔, 싹 다. 아우, 야, 신도가 많기는 하다. 신도가 많네. 일단 이렇게 두자. 이제 나 낚시하러 갈 거임. 낚시하고 올게. 아 근데 아까 물고기를 다 낚아버려가지고 있을라나 모르겠다. 있긴 있네. 어이 왜 개많아! 오! 개 나왔어! 오! 가재! 역시 바다의 의식이 답이었어. 야! 오징어까지! 이건 이건 끝났다. 이거 갖다 받치면 되는 거 아닌가? 가재? 랍스터군 아주 잘했어. 아주 잘 말이야. 약속한 대로 보물을 조금 주지. 호 뭔지 모르는 보석 파편 마지막 하나 남았다. 오징어 주고? 아 미끈거리는 오징어로군. 환상적이야. 자 받아. 아마 50년쯤 전에 낚은 거야. 나한텐 쓸모없는 거지. 마지막 초가 타 성스러운 부적이 네 조각을 모두 모았습니다. 성스러운 부적이군요. 부적은 신비로운 유물로 붉은 왕관이 새로운 양털을 해금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원의 재단에서 새로운 양털을 해금해 장비해보세요. 그냥 옷 코스튬 늘리는 건가? 이제 문어 남았는데 문어만 주면 이제 낚시를 더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건가? 여러분, 절 죽여줘요. 이거 게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나 이거 지금 몇 시간째야. 미친 게임. 악마 같은 게임. 튜닉도 오래 하긴 했는데 모르겠어. 이것처럼 막 전혀 끄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든 적은 없었거든? 와, 지금은 진짜 좀 밤이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수준이에요. 진짜 이것만 하루 종일 하고 싶다 이런 느낌이야. 이거 보는 맛도 엄청 좋지 않아? 크네, 네가 물어. 잘했어. 어서와. 문어 아직 못.. 어 낚았네? 드디어 문어라니. 이걸 받아줘. 또다시 새로운 성스러운 부적의 머리 부분. 나쁘지 않아. 괜찮은걸. 프로 낚시꾼이 되었어. 재고를 재워주었군. 아주 고맙네. 생선이 부족하면 내가 팔아주지.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파는군요. 황새치? 황새치라는 것도 처음 보네. 그래서 수확 한번 하고. 오, 미친 어린 양이시여. 그대의 도움을 다시 한번 간청해도 되나이까? 등대가 황폐해졌습니다. 등대의 빛을 바다로 반사시키는 수정을 교체해야 합니다. 보탁이님, 보탁이님, 그 재료를 찾아주실 수 있습니까? 어디서 찾아야지 모릅니다만 찾아만 주신다면 그에 대한 보답으로 재물을 바치겠습니다. 등대지기에게 수정을 가져와라? 추가 자원을 수확합니다. 이건 성전에서 얻어야 되는 타로카드가 아니지 않아? 아닌가? 아, 성전에서 나오는 자원을 말하는 건가? 낮에 피해를 20% 더 가합니다.
이 스킨이 완전 비싸. 적들에게 구르기를 하면 피해를 줍니다. 35. 이동 속도가 1.25배. 뭐 이런 것들은 굳이 해금할 필요 없을 것 같고. 버섯을 10개를 전해줬어요. 그래 그래 소조에게 줘 소조에게 줘 소조에게 줘. 훌륭해 훌륭해. 하지만 충분하지 않아. 소조에게 더 가져오면 소조가 어떻게 추종자들을 세뇌시키는지 알려줄게. 소조가 생각하길 노력에 대한 무언가가 대가를 원하는 것 같은데. 물론 줘야지. 소조는 언제나 빚을 갚거든. 이걸 받아. 아니 되게 다들 성스러운 부적을 많이 갖고 계시네요. 물품 주기. 아 이번엔 정신사례버섯 20개를? 정신사례버섯을 열심히 파밍해야겠는데? 이제 뭐 해야 되지? 고해성사 맞아. 고해성사. 고해성사는 교회 바로 옆에다가 진짜. 뭐 다들 일제히 와서. 아 뭐야 자러 가? 아 일하는 척하면서 또 자러 가네. 와 진짜 날 어두워 지자마자 바로 방향 트는 꼬라지들 보소 진짜. 어? 늙었네? 겨우겨우 교화시켜놨더니 이제 늙었어? 또 늙었어? 뭐야 이 미친! 거미새끼. 거미들 사라졌다. 교리를 전파하고. 와 진짜 할 일이 막 태산 같네. 저 친구 또 보내줘야 될 거 아니야. 저기 신도가 부르잖아요. 왜 모른 척해요? 아 그랬어? 우리를 전파하자. 죽음이 끝이 아니다. 망자를 쉬게 할 것인가 아니면 죽어서도 섬기게 할 것인가. 사원에서 의식을 거행해 죽은 추종자 하나를 다시 살려냅니다. 사원에서 의식을 거행해 최근에 죽은 추종자를 위한 장례식을 거행합니다. 20신앙. 부활시. 아, 좋은 곳으로 갔던 애들 강제로 다시 끌어와서 무한 노동으로 시키자. 바로 이것이다. 근데 뼈가 없다. 일단 살점의 번제로 이 친구를 이제 보내줄 때가 되었습니다. 잘 다녀오시게. 조금 있으면 다시 부를 거예요. 알았지? 좀 가서 쉬고 있어. 한참 걸리네. 얼마나 많은 노동을 했으면은 그의 값어치가 이 정도일 줄이야. 와, 이제 겨우 다 들어왔네. 좋아요. 새로운 옷. 귀한 옷으로 교단의 지도자에게 걸맞습니다. 아무런 보너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적을 죽일 때 가하는 피해량이 증가하지만 피격당할 시 초기화됩니다. 저주가 두 배의 피해를 입히고 열정을 절반만 소모하지만 근접 무기 피해량과 체력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타로 카드를 뽑을 때마다 병든 심장 카드를 획득하지만 사망 시 물품 100%를 잃습니다.
게임 시작 시 타로 카드 4장을 뽑지만 이후로 타로 카드를 뽑을 수 없습니다. 모든 하트가 1.5배 파란색 하트로 변경됩니다. 이거 할래. 이제 죽을 일 없잖아 우리. 난이도 뭐 올릴 일도 없고. 도전과제 달성 변이. 이젠 뭐 신앙심이 다를 일이 없네. 그죠? 연료 추가. 아, 연료 추가를 해야 돼? 오, 개 쓰레기네. 아, 괜히 만들었다, 이거. 밥 먹어, 얘들아. 뭐야, 나 종교적 영감. 언제 또 채웠어, 이거? 정신이 나가버릴 것 같아. 아, 진짜. 자동 수확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다음 단계를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아직 세 번의 업그레이드를 이곳에서 더 해야 됩니다. 선교사 해. 한 번에 성스러운 임무를 위해 추종자 셋을 보냅니다. 추종자들 임무를 성공할 확률이 높고 더 빠르게 돌아옵니다. 와, 애들 진짜 많이 모아야겠다. 얘들아, 던전 가자. 얘들아가 아니라 나 혼자구나. 미안하다. 왜 다 같이 가는 척 했지, 내가? 이게 또 할 일 다 끝나니까. 어? 그래, 얘한테서 살 수도 있네. 아, 근데 50원 주고 사는 건 너무 비싸. 난 레시아 같은 운명을 맞이하지 않을 것이다. 내 사원으로 날 찾아오거라. 네 동족들도 함께 죽이려면 말이다. 네, 내가 이 게임 하면서 엄청 열심히 더빙을 하고 있는데 개성 넘치게 더빙을 하려다 보니까 모가지가 찢어질 것 같아요. 맞는 적들을 얼리는 치명적인 근접 공격. 와우. 다시 파밍의 시간. 어? 반갑구나, 아이야. 네가 라다오의 친구니? 시시시시. 머리 위에 그 왕관을 알아보겠구나. 라타오가 내게 모든 걸 말해주었지. 난 라타오를 만난 너클본을 하러 가는 중이지. 갚아야 할 피시시과 줘야 할 피시시시 있어. 뭐 어쩌라고요? 잘 갔다 오세요. 아, 이제 새로운 난이도가 해금되나 보다. 저 친구랑 나중에 또 도박할 수 있나 본데? 이 친구랑? 역시 도끼가 짱이야. 공격 범위도 완전 넓고 공속 개 느린데 어차피 이거 한 대씩 치잖아요. 한 대 치고 구르고 한 대 치고 구르고. 어우, 파밍 귀찮아. 물 마시기랑 우야 있다고? 우야. 적들이 열정을 두 배 더 떨어뜨립니다. 네가 섬기는 자는 네가 우리 모두를 죽일 때까지 만족하지 않으리라. 네가 이미 레시를 죽였을지 몰라도 날 죽일 순 없다. 또한 다른 형제들에게도 다가갈 수 없을 것이니라. 우리는 레시보다 훨씬 오래되고 강한 자들이다. 그럼 지금 당장 나랑 싸워. 왜 도망? 얘네 개센데요? 얼어서 느려졌어.
좋아. 목걸이다. 어? 해골 목걸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오랫동안 함께할 수 있는 거. 예상 수명의 두 배를 살게 되는. 더 좋은 상자가 나타날 확률 업. 추종자? 추종자. 우리의 번제를 받아주시옵고 우리에게 옥급 강급 통화로운 수학을 내려주시소서. 기근을 물리쳐주소서. 뭐에 맞은 거야? 오케이. 새로운 신자가 늘었군요. 근데 이 정도면 세뇌가 아니지 않아? 설득이지 그냥. 너 세뇌가 무슨 뜻인지 모르냐? 제작진들아? 세뇌는 그냥 진짜 불합리한 것도 따를 수 있는, 그럼 완전히 내 편으로 만드는 게 세뇌지. 쟤네들은 뭐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나한테 막 개쌍욕하면서 도망가잖아요. 지금이야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는, 어? 애들이 좀 착한 척 하는 거지. 내가 조금만 불편하게 해도 해봐라. 쟤네 그냥 바로 욕박는다, 나한테. 어디로 가야 되지? 적들에게 구르기를 하면 피해를 줍니다. 해보자 이거. 데미지가 얼마나 센지. 아니 또 하필 날라댕기는 애들이야. 생각보다 구르기로 적을 맞출 일이 많이 없는데? 대소용돌이 투루아의 손길. 근데 얼음이 더 낫지 않나? 대소용돌이도 좋긴 한데 얼음이 더 좋긴 한 것 같아. 상대를 느리게 만들 수 있어서. 아!
아누라 돌버섯. 속지 마세요. 돌로 만들어졌습니다. 랜턴을 달 수 있는 과성장한 지지대입니다. 뽑기 개명석 조각. 에? 개명석 조각을 두 개나? 돌 맞고 죽었어. 잘 가, 바보. 유지시 조준 폭발성 투사체입니다. 한 번에 세 개의 투사체를 발사합니다. 저주네요. 필요 없고. 소울 하트. 팔이 못 봤어, 이씨. 낮에 피해를 20% 더 가합니다. 지금 낮이죠? 어어어, 곧 밤 된다. 야, 빨리 싸워. 안 돼, 밤 됐잖아! 의미가 없다고! 뽑기. 무기 피해량 1.2배 증가? 소울아트 하나. 4,000왕의 두 번째야. 안 돼. 얘 잡으면 이제 두 명밖에 안 남았어. 아, 안 돼. 왕 좀만 더 늘려주세요. 나 이거 평생 하게.